안녕하세요. 러닝 트레이너 런수영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런트리 파노라마 런을 참여하러 왔어요. 맞으면서 행복한 러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라이프 플러스 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팀인데요. 그 중에서도 러닝 트라이브라는 앱으로 러너들의 로망을 좀 실현시키고자 하는 런트립을 기획을 했습니다. 앱 가입하고서 런트립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런수영님 하시길래 좋아해가지고 신청하게 됐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에서 라이프 플러스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같이 러닝을 하고 있어요. 와, 벚꽃 예쁘다. 와, 이거 평소에 혼자서 달리기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처음으로 맛봤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어플을 이번에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행사가 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친해졌어요. 다들 친해졌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저희 1km도 안 남았어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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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라이프 플러스 트라이브스 앱에서는 러닝이나 골프의 스포츠 종목을 확장을 해서 아트, 미식, 뮤직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주제로 크리에이터들이 주가 되는 다양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 앱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목표로 더 많이 지금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거의 혼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도 금방 친해진 것 같아요. 일단 러닝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요. 재밌게 얘기하면서 뛰니까 힘들지 않게 잘 완주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취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플러스 꼭 기억해 주세요. 화이팅! 오늘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랑 뛰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같이 이렇게 만난 러너분이랑도 친해져서 너무 재밌게 뛴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신 거죠? 네. 서로도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